ございます。はい、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はい、아직 못 정했습니다. 지금 슬램덩크를 찍었던 배경지 거기 기찻길을 일단 가가지고 주위에 해변이 있으면은 그 근처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예약을 할까 생각 중이고요. 일단은 큰 목표로 봤을 때는 요코하마로 갑니다. 그 다음에 내일은 도쿄로 넘어갑니다. 아마 근처라고 보면 되는데 그 슬램덩크 기찻길 골목길로 가고 있습니다. 골목길의 기찻길. 슬램덩크를 제가 정주행을 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장면만큼은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 거기를 보고 나서 슬램덩크를 나중에 보면은 감회가 좀 더 새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봅니다. 오늘은 KFC를 먹을 거예요. 뭔가 KFC가 땡기는 날이어가지고. 차선이 왼쪽이어서 이게 안 좋은 것 같죠. 바다가 저쪽이 안 보여. 오른쪽에 전부 다 바다입니다. 다 안 보일 수도 있는데.
구경하는 곳인데, 지금 바다 가서 태닝 좀 하려고 적당한 스팟을 찾고 있습니다. 지금 어느 정도 해가 떠 있을 때 슬슬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게, 아까 도착했을 때가 2시였으니까 뭐 못해도 4시쯤은 되지 않았을까요? 자,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길에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태우긴 했는데 팔이 워낙 커가지고 티가 안 나요. 와, 바이크에 도착을 해보니까, 야, 이거 계란을 어떻게 딱 알고 이것만 먹었지? 이렇게 찢어진 것 자체가 여기가 부리로 찢은 건데, 와, 대단하다. 여튼, 1000원짜리 달걀을 헤드한테 줬습니다.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살이 안 타서 이제 그만 가려고 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, 짐들 위에 새들이 자꾸 이렇게 와요. 엄청 많이. 까마귀도 많이 오고, 비둘기도 많이 오고. 그래서 먹을 거를 가져가는 게 아주 안 좋습니다. 조심해야 됩니다.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